기자들한테 보도자료 뿌려. 빅토르와 사마천 사기극을 계획하다가 탄로나자 서로 때리고 죽였다고. 그리고 사기꾼 사도찬이 이를 오해하고 간밤에 나를 습격. 죽이려 했다가 도망갔다. 살인 미수라고. 기사 꼭 쓰라고 해. 예, 알겠습니다. 어제 오후 항만 창고에서 발견된 남성 두 명의 시신이 사기 용의자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투르키스탄 가스 사업의 투자 유치를 빌미로 사기 행각을 벌였던 이들은 이권 다툼 끝에 서로를 상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특히 사기단 중 종족을 감춘 한 명은 사기가 탄로나자 필 갤러리 근무 대표를 지난밤 피습하였으며 피해자는 현재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아니, 정말 사도찬 그 친구가 그런 거야? 현장에서 사도찬 지문까지 나왔대요. 미치겠다 정말. 야, 금태형은? 금태형은 어떻대? 혼수 상태라는데 피를 많이 흘려서 위급한가 봐요. 검찰은 유력한 용의자 사기꾼 서모 씨를 쫓고 있으며 특히 사 씨가 외모가 흡사한 백모 검사를 사칭해 투자자에게 접근을 한 것으로 보고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까지 포함 검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. 진짜 간도 크네. 검사를 사칭해? 가만. 그러고 보니 진짜 닮았네. 알았어. 연애 안 해. 됐지? 누가 연애하지 말래? 백검 사고 안 된다고 했지? 사기꾼이랑? 아니 설마 사기꾼이라는 말 진짜였어? 아, 근데 진짜 닮긴 닮았네요. 혹시 검찰청까지 와서 우리한테도 사기치고 그런 건 아니겠죠? 에이, 말도 안 돼. 나이트에서 나 검사야 하면서 부킹이 나면 모를까. 어디 겁도 없이 지발로 검찰청까지 올 수 있습니까?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이 고기봉이 눈은 절대 못 속입니다. 하긴 사기꾼이 그렇게 수사 지식이 척척 나올 리가 없죠. 네. 네, 알겠습니다. 뉴스 봤겠지? 인천 항만 살인사건. 네. 금 대표가 사기를 당할 뻔했다고 들었습니다. 문제는 금 대표를 상해하고 도주한 사기꾼인데 이놈이 검사를 사칭했다는 거야? 이건 백준수 검사 아닙니까? 네가 여태까지 본 백준수도 이놈일 수 있어. 사도찬. 양지순 부장검사, 오하라 검사는 언제부터 어디까지 속았는지 혹시 공모한 건 아닌지 자세히 알아봐. 네,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.